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오늘은 붉은 멸치 120g을 준비해서 이렇게 다듬어 놨습니다. 멸치는 대가리 떼고 내장을 발라내 주셔야 됩니다. 내장을 발라야지 쓴맛이 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다 다듬은 다음에 멸치 대가리는 따로 이렇게 골라서 모아놨습니다. 이렇게 멸치 대가리를 따로 모은 거는 육수 낼 때 쓰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청양고추 두 개를 씨를 발라냈습니다. 그리고 얇게 썰어줍니다. 자, 청양고추를 다 썰었고요. 부재료는 따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. 너무 간단하죠? 팬이 따끈하게 달궈지면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. 손질해 놓은 멸치를 넣고 비린 맛을 살짝 날려줍니다. 펴주세요.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. 또 얇게 펴서 골고루 볶아주세요. 약한 불에서 서서히 좀 볶아주셔야지 멸치가 바삭바삭해지지 않고 촉촉하게 볶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비린 맛을 날려주셔야 됩니다. 네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열기를 식혀줍니다.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요. 자, 고추장 한 숟가락입니다. 진간장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입니다.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가고요. 조청이 두 숟가락입니다. 조청이 없으시면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맛술, 미림입니다. 신맛이 없는 미림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. 잘 섞어주시고요. 고추장을 좀 진하게 넣으실 분들은 좀 더 넣으셔도 괜찮고요. 그리고 색깔이 빨간 걸 원하시면 고추장을 더 넣으세요. 빨갛지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이렇게 하실 거면 고추장 한 숟가락에 진간장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. 멸치를 이렇게 그냥 붓지 마시고 탈탈 털어서 여기에 그냥 담아주세요. 밑에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붙지 않고 이렇게 넣으시는 게 찌꺼기가 딸려 들어가지 않죠? 이렇게 나온 건 버려주시고요.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들어갑니다. 여기에 이제 참기름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. 국물이 좀 이렇게 촉촉한 있어야지 멸치 묻혀놨을 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시고 통깨 살살 뿌려줍니다.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아주 맛있게 밥반찬이 되었습니다. 김밥에 살포시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겠죠? 쪽파나 실파가 있으시면 살짝 뿌려주세요. 다 무치고 나서 조금만 뿌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. 오늘은 밥도둑 밑반찬 굵은 멸치 무침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